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그 야외에 이렇게 GHK AK746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비가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야외에서 간략하게 사격 테스트를 먼저 한 이후에 다시 실내로 가서 제품에 대한 외형을 소개시켜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탄창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타켓에 사격을 할 겁니다. 네, 일단 같이 한번 가보시죠. 탄사를 다 했습니다. 일단 탄창에 이 30발 정도 들어가거든요. 30발 정도 들어가고 실제로 보신 것처럼 제가 타켓을 아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네. 실제로 저기 보이는 타켓을 향해서 발사를 했고 실제 제가 발사한 거리는 1, 2, 3, 4 8m 정도 되겠네요.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의 직탄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야외에서 테스트 격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집탄이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탄창 더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연발 네. 30발을 모두 발사하였습니다. 일단은 이게 일단 순정 상태 호법 고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교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뚫려 있어? 기본적으로 이게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뭐 10m 안에서 당연히 그 내가 원하는 저 타켓에 다 그 격발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집탄성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탄을 조금 더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탄창은 아마 지금 이게 플라스틱 탄창이라서 날도 덥고 이러니까 기화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탄창은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은 대략 한 세 탄창 반 조금 꽉 채우면 네 탄창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격 테스트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서 하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이 총에 대한 외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이 GHK AK-746의 첫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괜찮은 아이템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박스만 보시면 알겠죠? 이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GHK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 GHK의 AKS-74U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인트로 영상에서 제가 사격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격 영상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제가 이제 가능하면 리뷰를 찍을 때 이렇게 초반부에 이렇게 사격 격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아니면은 다른 뭐 뒤에 후반부에도 격발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첨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맥사카이 아재 리뷰를 좀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저는 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는 제가 사문에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직구를 하고 총포를 거쳐서 받은 지는 벌써 한 몇 달 됐어요. 리뷰 찍는다 해놓고 갖고만 있다가 리뷰도 안 찍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미 다 개봉을 했고요. 일단 박스는 저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두고 총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GHK AK-74U 모델입니다. AK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가형의 시마나 아니면은 뭐 홍콩산의 ENL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AK의 뭐 AK 하면 떠오르는 건 LCT죠. LCT고 가스 라이플의 AK 하면 떠오르는 거는 바로 이 GHK입니다. GHK고 어설프게 뭐 싸구려 저가형보다는 차라리 GHK 아니면 LCT를 사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 바로 작동성 그리고 리얼리티 그리고 이 성능 그리고 내구성을 모두 갖춰주는 메이커가 몇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GHK고 또 한 군데가 LCT입니다. AK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GHK하고 LCT가 뭐 같은 회사란 말도 있고 다른 회사란 말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GHK, 이 AK의 이 프레임 자체를 LCT에서 OEM으로 받아서 가스 라이플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는 게 바로 GHK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GHK가 자체 생산한다는 말도 있고 뭐 해외에 나가면은 이 박스에 GHK 판매하는 박스에 GHK LCT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뭐 이 뇌피셜이겠지만 아마 사장이 형제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뭐 연관이 있겠죠. 서로 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 초반에 잡설이 많네요. 이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AK를 구매를 해서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습은 아니겠죠. 바로 이 소염기가 아닙니다. 사진에서 띄워 드릴게요. 아주 사문에서는 거지같이 소염기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이스에 뜯기도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바이스에 물려서 제거를 했고 이렇게 이쁜 이 소염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뭐 소염기는 이거는 22mm 타입이라서 지금은 저는 이제 무드나사로 고정을 했는데 22mm에 AK 여러 가지 제품들 시리즈가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매를 해서 소염기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염기도 칼파를 만들어줘도 그림처럼 이렇게 다 튀어나오게 이너바렐 다 튀어나와가지고 안에 먼지 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기본적으로 탄창은 이렇게 까만 색깔 탄창을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로 제가 이제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AKS-74U 같은 경우는 이 스톡이 이 특유의 무슨 스톡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접히는 이런 스톡인데 이 스톡이 참 이뻐요. 이건 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장의 이런 부분들은 다 스틸입니다. 스틸이기 때문에 아주 냄새가 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톡은 접철식이에요. 그래서 접철식이면데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 있는 고리에 딱 걸리는 방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스톡이 접히는 방식입니다. 뺄 때도 요거를 이렇게 해서 딱 빼시면 되고요. 스톡은 접철식 방식이고 이 스톡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핀을 뽑아서 스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M4 타입의 스톡이라든지 아니면 제니트코 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한 스톡 있죠. 요런 스톡을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입에 맞게끔 저도 이미 스톡을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리뷰를 할 때는 순정 상태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톡의 이 옆면에는 바로 슬링을 걸 수 있는 이 슬링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엄청 뻑뻑해요. 아직 새 제품이라서 기름칠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헐렁헐렁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톡은 그렇고요. 그리고 핸드가드.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나무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드가드는 나무의 재질이고, 핸드가드 역시 옵션 핸드가드를 교체를 해서 조금 택티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K 감성이라고 하면 이런 목재 핸드그립 이 자체가 이 감성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사포질을 해서 웨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 재질 역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무가 나쁜 나무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 역시 나무 냄새보다는 뭐 니스칠을 니스 냄새가 나지만 쓰다 보면 이것도 이 손때가 묻어서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AK 특유의 이 그립. 이 GBB 라이플의 장점은 AK 뿐만 아니고 M4 시리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립에 모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죠. 근데 실제로 이 AK 특유의 이 그립은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나무 재질로 만든 그립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택티컬하게 메풀이나 뭐 이런 데서 PT에서 나오는 스톡을 핸드 그립을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주문을 해놨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다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 핸드 그립이 좀 고정이 안 됐는지. 예. 그리고 AK 특유의 탄창을 장착하는 방식은 요 탄창에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을 앞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뺄 때는 요 안에 앞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는 방식입니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AK가 이 GHK AK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AKS-746E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AK 시리즈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총의 작동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전 레버 분리 하는 방법. 요 뒤에 이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열면 이렇게 열리죠. 보통 LCT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TK-104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연 상태에서 요 리턴 스프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스프링을 뽑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퍼라죠. 이 반동에서 뒤쪽을 보호하기 위한 버퍼인데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 버퍼를 뺍니다. 요 버퍼를 빼고 볼트 캐리어가 를 빼면은 이렇게 같이 빠지게 됩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노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노즐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노즐에 기름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분해가 끝납니다. 요 안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비하기도 상당히 편하다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만큼 분해하는 방법이 쉽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어봤습니다. 다시 조립은 아시다시피 분해 역순 이렇게 들어가라 싶다고 했는데 네가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예, 이렇게 하고 스프링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딱 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오발 사고가 납니다. 항상 트리거에 손을 넣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내리다가 격발이 된 것 같아요. 비비탄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으면은 저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시 한 발 쏴보겠습니다. 네, 원래 안 쏴집니다. 이렇게 안 쏴져야 되는데 방금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GHK의 이 AK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창에 탄이 없잖아요. 탄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장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격발이 안 돼야 됩니다. 탄창을 빼고 장전을 하면 이렇게 격발이 되는데 탄창을 놓으면은 격발이 안 돼야 되는데 방금은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탄창을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레버가 바로 이 장전 레버죠. 장전 레버 이렇게 장전 레버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M4 AR 시리즈 같은 경우 뒤에서 당기죠. 얘는
요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요렇게 해주는 이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전 내보고 여기에 또 옵션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장착을 해서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이 제품에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 위로 올리면은 안전, 그리고 맨 밑으로 내리면 단발, 그리고 중간으로 하면은 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 안전, 단발, 연사고 요거 역시 여기서 조금 더 튀어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컨트롤하기 쉬운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바로 사문 홈페이지 가면 다 옵션들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거기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리얼리티는 이 정도의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 영상은 제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사격 테스트를 했죠. 이런 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사격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AKS-742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구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구매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GHK AK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국내에서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국내에 있는 샵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국내 샵과 해외 직구하는 비용의 차이가 대표적으로 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마루이 전동권 차세대 시리즈도 마찬가지겠지만 GHK도 국내가는 거의 뭐 100만이 넘죠. 100만이 넘는데 실제로 직구하는 금액은 본체 가격만 순수하게 든다면 한 400불, 500불 사이입니다. 그러면 뭐 총포 다 가고 이렇게 하면 대충 금액 나오시죠.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직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GHK AK 같은 경우는 뭐 AK 뿐만 아니고 그 사문 에어소프트에서 바로 한국에 작업을 해서 보내줍니다. 칼라파트, 파워브레이크까지 장착을 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하셔도 돼요. 빠꾸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 간혹 그 대만에 있는 AST 에어소프트 타이완이라는 업체에서 세일을 할 때 사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뭐 그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정상적으로 잘 보내주는데 AST는 응대가 그러니까 고객 응대가 조금 늦고요. 사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따로 그 홈페이지에서 페이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배송비랑 작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면 끝이에요. 보통 빨리 결제하면 오늘 결제를 하고 나서 한 3일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죠. 대신 국내에 들어와서 총포 갔다가 저한테 오는데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물건은 대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3, 4일밖에 안 걸렸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그 택배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문에서 제가 이 보여드릴게요. 내려놓고요. 사문에서 파워 브레이크 작업을 제가 총에서 방금 뺐습니다. 빼서 요게 바로 노즐입니다. 노즐인데 파워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 안에 노즐에 이 나사를 박아서 보내줍니다. 박아서 보내주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당연히 분리가 안 돼야 되겠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즐이 박혀 있으면은 탄속이 거의 안 나올 뿐만 아니고 0.2줄이면 다행인데 0.2줄도 안 나와요. 0.01줄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혀 있으니까 공기가 안 나온다 이거죠. 아주 작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K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추가로 AK하고 탄창만 사지 마시고요. 로우 파워 노즐이라든지 아니면 1줄 노즐 이런 노즐들이 파워 탄속에 따라서 노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페어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즐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페어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순정 노즐이 파손이 되면은 예, 그 노즐을 바꿔서 다시 파워브레이크를 박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AK 뿐만 아니고 M4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노즐에 이렇게 박아서 오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게 박아서 옵니다. 그래서 노즐은 꼭 하나 같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명심 또 명심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AK를 구매를 할 때 이렇게 탄창을 이 갈색 탄창을 하나를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이 까만 탄창보다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가색 탄창이 훨씬 더 이쁘대요. 이거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탄창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직구하실 때 가능하면은 국내에서 탄창 하나가 뭐 8만원, 9만원 하는데 해외 같이 구매를 할 때는 뭐 40달러, 45달러 정도 하니까 여분 탄창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탄창도 같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 추천이 아니고 무조건 탄창 구매 같이 하십시오. 구매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HK 제품, 이 뭐, 그 AK 뿐만 아니고 GHK 제품의 이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박스 안에 이렇게 BB 로더를 같이 제공을 해요. GHK 자기들 거용 BB 로더와 이 아답터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BB탄을 넣습니다. 왜냐? 일반 마루이 BB 로더라든지 아니면 그냥 저가형 BB 로더로 이거를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BB탄 못 넣습니다. 절대 못 넣습니다. 아, 넣을 수는 있죠. 한 발 넣는데 시끄럽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은 손으로 한 발 한 발 넣으면 되잖아. 손으로도 이게 비비탄을 못 넣습니다. 절대 못 넣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비비탄 넣는데 아주 시끄럽하고 손톱 다 깨져요. 무조건 이 비비로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비로드가 아니면 이 앞에 아답터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계가 아닙니다. 한계가 얘네들은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박스 안에 이렇게 아답터를 무려 3개나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보관을 잘 하시고요. 이 비비로드가 깨진다고 하면 이걸 뽑든지 요거를 다른 그 비비로드에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런 것도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3D 프린터가 있죠.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답터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3D 프린터를 사시면 됩니다. 예, 3D 프린터를 사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사문이래 GHK 이 라이플이든지 AK라든지 사는 분들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GHK는 QC가 아주 개판이에요. 이 개판이라는 게 작동성이 안 좋다든지 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마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 핸들이 이 그 모터그립이 조금 놀아요. 이거는 뭐 뜯어서 좀 쪼아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뚜껑이 제대로 안 열려요. 왜냐? 이 사이에 폭이 좁아가지고 이 폭이랑 이 폭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늘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꽂고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한번 딱 쳐줘야 이렇게 딱 걸려요. 요런 사소한 문제 아니면은 뭐 요런 단차가 요런데 단차가 좀 있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AR 시리즈의 뭐 MK18 같은 경우는 레일에 단차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GBB 라이플을 구매를 하실 거면은 뭐 차라리 저 VFC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AK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동은 LCT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스 AK 같은 경우는 GHK가 답입니다. 꼭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GHK가 그만큼 내구성과 작동성을 보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스 라이플에 아이고 가스 라이플에 조금 저가형 모델들이 있죠. 저가형 모델들이 있는데 바로 WE 제품입니다. WE 제품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 AK GBB는 무조건 GHK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 AK 말고는 써보지 AK 뭐 WE 가스 라이플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게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WE 순정 라이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저렴하죠. 저렴한 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WE 베이스로 라텍 옵션을 바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AST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AK 하나만큼은 가능하면 이 GHK 시리즈 GHK에서 나오는 이 AK 시리즈를 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AK의 이 여러 가지 튜닝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있는 SLR 레일 옵션, SLR 이 철제로 된 SLR 레일 옵션과 스톡은 제니트코 스톡, 그리고 그립은 PTS 그립, 그리고 여기 올리는 광학 올리는 이 마운트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해놨어요.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AK의 이 장전바가 이렇게 격발할 때 장전바가 움직이고 제 영상에 보셨지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실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만큼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요 뒤만큼. 근데 얘는 요 뒤에 아까 그 플라스틱 버퍼 보이시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뒤로 안 가는데, 요거를 뒤로 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풀 트래블 킷이 재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슈터스 컴백 기어나 이런 데 홍콩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반동이 더 증가하고, 훨씬 좀 더 진짜 리얼한 느낌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을 깎아먹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옵션을 내부로 옵션을 많이 했을 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스틸 킷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저는 내부의 여러 가지 튜닝들 없이 순정 상태에서 외형 익스테리어만 조금 손을 봐서 한동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얘는 저는 게임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아마 게임에서 이 총을 가지고 제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걸어다니는 보너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재미를 추구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게임에 사용하면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CQB 필드에 가서 게임을 이걸로 게임을 뛰고 싶지만, 그쪽 필드는 탄속 규정이 좀 세기 때문에 이거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GHK사에서 나오는 이 AK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멋지게 튜닝된 AK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